그러니까 어떠한 소소한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. 어떠하게 큰 데를 좋은 음식점 가서 뷔페 먹고 이런 것보다 항상 그매 순간에 이 우리 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자꾸 아이들하고 웃을 수 있고 자꾸 그매 시간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매 순간순간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지아에게 엄마는 엄청나게 신비로운 존재고 우리가 존중해야 할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. 제일 사랑하고. 사람 부글부글부글거리는데 가가지고 막 떡볶이랑 그런 거막사 먹고 엄마랑 지우기랑 쇼핑도 하고 지우기는 좀 힘들겠지만 다 같이 막 등산도 해보고 싶고 막 셋이서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싶어요. 롯데월드도 가고. 아들이 참 밝네. 말할 맨날 그치? 집에서 맨날 똑같은 밥상에 똑같은 밥이 아니라 가끔 저렇게 기분 전환하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. 엄마가 참 잘하신다, 그죠? 그러니까. 그치, 그치. 맞아.